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어떻게 치러지느냐에 관심이 쏠립니다. 지난 2012년 경선 룰대로 가면 문재인 전 대표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하지만 모바일 투표와 결선 투표가 변수로 지목됩니다. 최지원 기자입니다. 헌법재판소에서도 집중 심리를 통해서 적어도 1월 말까지는 빨리 심판을 내려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구상대로라면 헌재 인용 후 60일 내인 3월 말에 대선이 치러집니다. 이럴 경우 당내 경선은 2월 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시간이 없는 만큼 2012년 대선 경선룰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.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100% 국민 경선에 모바일 투표와 결선 투표제를 적용했습니다. 문 전 대표는 현재 야권 지지도 1위이고 온라인 친만 당원 상당수도 지지층으로 분석됩니다. 조기 대선과 경선을 하면 문 전 대표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. 다음 대선이 앞당겨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 선두권으로 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모바일 투표를 크게 늘리고 결선 투표로 간다면 해볼만 하다는 입장입니다. 최근에 뭐 조사상으로는 거의 이제 문 전 대표님하고 비슷하게 곧 아마 저는 호남 쪽에서는 제가 추월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대통령이 국민을 이길 수 있습니까? 정치가 국민을 이길 수 있습니까?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야권 통합 경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되나 하는 문제인식이 내년 1월부터는 저 개인적으로는 야권 통합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. 안희정 충남지사 등은 경선 방식을 본 뒤 대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. TV조선 최지원입니다.